안녕하세요. 오늘은 루시 MP3 해볼 거예요. 루시의 MP3. 줄로 한번 맞춰볼게요. 시플랫, 미플랫, 라플랫이 있어요. 시플랫, 미플랫, 라플랫 해가지고 그거 어렵죠, 바이올린에서? 가리나? 시플랫, 미플랫, 라플랫 시플랫 라플레. 나중에 만약에 이제 멤버십이 된다면 레슨 영상을 그때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요청을 하시면은,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지금은 그냥 겉핥기식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 신혜찬님의 그 인스타 라이브 영상을 보고 만들었어요. 그게 바이올린도 잘 들려서. 그리고 저도 지금 악보 보고 처음 연주하는 건데, 연습하는 건데, 라이브는 어쨌든 잠깐 앞에는 좀 쉽게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박자 이렇게 되고요. 악보 구매하셨죠? 네. 악보 구매하시고 보면 좀 더 편해요.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줄. 따라라라. 따라라라. 한국 사람 것도 배가 미친 듯이 나오겠네. 따라라라. 그리고 여기 또 화음이 나와요. 시, 그다음에 영, 화음 이거 좀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 곡은 따라라라 따라라 따따라 이거 계속 반복. 이거로 파솔파미 이것도 각 컬러 해도 돼요.
계속 반복이에요, 이 곡에서. 어쨌든 후 처음부터 해볼게요. 그다음에 쉬었다 치고. 플랫이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그리고 화음 나오는 거 조금 어려울 수도.
딴따단따단. 그 다음에 잠깐만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다시 설명할까? 따라라란다. 어렵죠 박자.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줄. 따라라란따란따라라라. 헷갈릴 때는 8분음표로 한박으로 해서 하면 좀 쉬울 수 있어요. 따라라 하나 둘 셋 솔 하나 둘 셋 따라라다 이런 식으로 바 둘 셋. 왜냐하면 점 4분음표가 8분음표 3개니까 바 둘 셋 솔 그 다음에 또 솔 세 번, 솔, 둘, 셋, 파솔라시 이런 식으로 하면 쉬울 수 있어요. 이것도 올라가도 되고 내려가도 돼요. 아이고. 하나, 둘, 셋, 따라라. 솔, 파솔까지 다 이어도 돼요. 이음줄로. 그 다음에 뭐가? 아, 아파. 턱 아파. 악기를 이렇게 누르니까 아파요. 내리면 좋아요. 왜냐면 C랑 파랑 똑같이 2번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2번 눌러야 돼요. 이 곡에서 그나마 좀 어려운 부분 뽑자면 화음 나오는 거. 바이올린 항상 화음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 좀 연습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에서 끝에서 두 번째 줄 여기 박자는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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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코페이션이라고 하죠. 맞죠? 당김은 빰빠란 딴따다. 기음이 앞에가 아니라 뒤가 나오죠. 시파라. 이거 시파라. 시파라. 따라라라. 미래. 이것도 이음줄 이어도 좋아요. 아니면 따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따라 다 있는 게 편한데 뭐 솔 미만 이어도 돼요.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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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미는 사보는 표니까 두 박자. 미, 이, 자, 미,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일부러 앞으로 지나가는 것 같은데, 딸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한 박자. 동시에 집어야죠. 둘, 셋, 트레몰로는 해서 빨리 해주면 돼요. 만약에 레슨 영상을 만들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지금 이렇게만 하고. 후, 그다음에 16번음표는 항상 어렵죠? 모르겠으면 천천히 하면 돼요. 해보고 좀 빨리. 그다음에. 어쨌든 아 손날 거 많네. 이번 거 곡이 쉽진 않네요. 루시앤피스가 일단 C플랫, 미플랫, 라플랫 바이올린에서는 미플랫, 라플랫이 어려워요. 왜냐면 4번인데 4번으로 다 플랫을 집어야 돼서 우리 4번이 힘이 없잖아 새끼손가락이. 그래서 어려운데 얘는 지금 C플랫, 미플랫 다 붙어있죠. 미플랫, 라플랫까지. 그래서 어렵고 음정 잡기 어렵고 또 화음 나오니까 어렵고 그리고 리듬이 뭐 생코페이션 당김음 있고 그 다음에 따라따라따라따라 8분음표 있고 그 대신 나머지는 쉽죠. 따라 반복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거의 곡의 반절이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 라이브 아 뭐냐 이거 악보 만드는 영상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아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 이렇게 계속 반복 반복하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악보도 같이 올릴게요. 감사합니다.